네,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나 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승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인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이 화합하면 만들어지고, 인연이 이제 흩어지면 사라진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생, 인연멸의 존재라는 거죠. 성냥갑이나 성냥엔 불이 없지만, 인연을 이렇게 화합해준다라는 조건에 따라, 불이라는 게 생겨난 것처럼, 그 불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느냐, 뭐 어떻게 온 것이냐, 다만 인연 따라 조건이 맞아지면 불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가 또 나무가 성냥이 다 타면 또뭐 공기가 사라지든지 그런 어떤 인연이 바뀌면 또 불도 똑같이 사라지는 것일 뿐인 거죠. 이처럼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을 비실체성이다,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 모든 것, 정신적인, 물질적인, 유형무형의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아서 실체가 없으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인가? 이렇게 실체가 없는 것을 대상으로 우리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모든 대상은 그것 자체로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데 인연 따라 그냥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그뿐인데 우리는 과거 경험에 빗대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경험, 이제 업습 혹은 업식에 빗대어서 무명업식이라고 해서 십연기에서 말하듯이 무명행식 이렇게 넘어가듯이 무명업식으로 어리석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식에 따라서 자기식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좋다, 저거는 나쁘다,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건 내 인생에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 저런 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일이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저런 사람은 내 인생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없애버려야 한다, 나는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고 어떤 일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으로, 사실은 실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림자와 같을 뿐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뜻대로 좋거나 싫은 것을 분별 지어 놓고, 내 머릿속에서 분별 지어 놓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제 좋은 게 오지 않을 때 괴로워하고, 또 싫은 게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날 때 괴로워하는 이런 허망한 망상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만든 게임에 빠져 있죠. 근데 이제 그 게임이 게임인 줄 모르고, 가상 현실인 줄 모르고, 진짜인지 알고 진짜로 사로잡혀서 하는 게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게임한다고 뭐라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근데 걔네는 약간, 아무리 요즘에 뭐 3D, 뭐 4D 해서 뭐 아무리 생생하게 나와도 현실같이 한 현실감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 생생하게 현실감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은지 모르고 진짜로 좋은 거야, 진짜로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무언가를 떠올려 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무언가? 그게 진짜 그렇게 좋을 만한 걸까요?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인연이 흩어져서 떠나가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렇게 목매고 막 목숨 걸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집착하면 집착한 크기만큼 내 스스로 괴로울 뿐이죠. 그냥 눈앞에서 경험하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목전에서 경험되는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봐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목격하면 됩니다.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보내서, 내 의식을 보내서 이건 좋고 이건 중요하고 저건 싫고 저건 중요하지 않아라는 그런 더 시비 분별만 잠깐 거두면 그냥 세상은 지금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복잡다단한 것 같고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인생에 취해야 할 것도 많고 가져야 할 것도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고 성취해야 할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대로 아무 일이 없다. 내 머릿속에서만 생각으로만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다음은요. 마음으로 모양을 취하여 진실이라고 여기면 끝내 견성하지 못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일체의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와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중생심이 벌어지고 좋고 나쁜 온갖 괴로움들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경험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뭐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건요. 마치 이 소리와 같이 이것이 이 손과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이 인연 따라 또 이 공기라는 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인연이 화합하면 잠깐 생기고 사라졌습니다. 이 소리는 이처럼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졌어요. 이 소리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소리를 지금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붙잡아 집착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떠나간 건데, 이미 사라졌는데. 이처럼 인연 따라 왔다가 간 것은 그냥 왔다 갔을 뿐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조금 전에 그냥 그런 소리가 났었을 뿐인데 지금 그 소리를 자꾸 떠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지금은 그 내 현실이 아니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앞에는 눈앞에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길을 반복하는데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진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욕을 하고 갔다. 이것과 똑같이 이 소리와 똑같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기 무명 업식에 따라서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자신의 무명업이 있다 보니까 자기 업식 따라서 그냥 나한테 욕을 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인생을 이렇게 사느냐? 왜 나한테 피해를 주느냐? 아파트가 같이 사는 데인데 왜 자꾸 이렇게 뛰느냐? 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느냐? 뭐 왜 똥을 안 치우느냐? 뭐 이제 다양한 이제 시비거리가 있잖아요. 와서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고 그 사람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시비 걸고 욕을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은 이미 떠나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게 떠오릅니다.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이미지로 그려져요. 머릿속에 그 사람이 욕하던 그 소리가 머릿속 이미지로 자꾸 웅웅거리면서 그려지고 딱 각인이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각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아요. 내 생각으로 도대체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저런 사람과 같은 마을에 산다는 게 정말 치욕스럽다, 괴롭다. 다시 또 만나면 어떡하지? 아, 저 사람 내 더러워서 내가 이제 다시 산책도 못 나와야 되나? 아, 저 사람 다음에 만나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한번 따질까? 그냥 욕이라도 한마디 칵 해줄까? 근데 괜히 욕해줬다가 나중에 으슥한 데서 만났다 내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오만 가지 생각을 개입시킨 다음에 그 이미지. 그 사람이 욕했던 그 이미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사진 찍듯이 이렇게 그 상황 몇 컷이 이제 상황으로 딱딱 사진이 찍히고 그 사람이 한 말도 사진 찍힌단 말이에요. 그 동영상이 촬영되듯이 이렇게 탁탁탁 사진 찍어가지고 내 머릿속에 이렇게 탁 박아놓습니다. 영화 필름처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생생한 그 사람과 나와 만났던 그 현실은 이미 지나가서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상황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은 없어요. 그림자와 같아서 사라져버리고 메아리와 같아서 이미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해요. 내가 촬영해 놓은 그 필름을 자꾸 떠올리면서 재생 반복하면서 내 마음속에 스크린에다가 그 영화를 계속 재상영 하면서 재상영 할 때마다 화가 나요. 재상영 할 때마다 막 그 사람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밉고 막 분노가 치밀고 이 사람과 같은 마을에 산다는 것 자체가 막 너무 괴롭고 이 사람이 윗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분노스럽고 이사를 가야 되나 싶고 그러다가 윗집에서 한 번 더 뛰었다 그러면 막 그냥 막 터져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또 옛날에 여러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심지어 20년 30년 전에 그때 나를 욕했던 그 직장 상사 그때 나와 사이가 안 좋았던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 그때 당시 자식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어느 순간 그 순간들 중에 강렬한 해상도가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런 어떤 필름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제 탁 각인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상으로, 모양으로 딱 각인시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생각으로 개입한 온갖 식, 의식까지 마음까지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맞은 의식까지 다 개입시켜 놓고 그 엄청난 것들을 이제 내가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본래 가볍게 살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텅 비어서 아무 일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살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그걸 사진을 촬영해서 내 마음속에 딱 저장시켜 놓고 이건 괴로운 사건들 또 즐거운 사건들 화가 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상으로 다 입력시켜 놓고 내 생각까지 개입시켜 가면서 입력시켜 놓고 심지어 그 입력된 데이터 자체가 왜곡된 데이터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 무명 업식에 따라서 현실을 판단해요.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그냥 사람이 윗집에서 뛰었을 뿐이고 그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비가 내린다고 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면서 비를 막 증오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는 어쩔 수 없이 내리는구나 받아들이잖아요. 비를 받아들이면 비가 온다고 괴롭지 않거든요. 그처럼 내 인생에도 비가 내릴 때도 있고 화창하게 개인 날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 무수히 많은 장면들 얼마나 하루에도 내가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어 놓겠어요. 내 안에 상으로 좋은 거 나쁜 거 맞는 거 틀리는 거 탐진치 삼독에 이 찌꺼기가 덕지덕지 묻은 그 필름들을 상으로 이미지로 영상으로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취해 놓고 삽니까? 그걸 여기서 이제 모양이라 그랬어요. 모양 상 모양 상자를 써요. 우리가 서로 상자라고 부르는 그 서로 상자가 이제 불교에서 모양상이라고 해서 내 마음 안에 모양으로 착착 박아놓는 그 상들 그게 얼마나 많이 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은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그 상을 취하고 있을까요? 어떤 상은 더 취하고 싶어서 좋아서 집착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상들 또 어떤 건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는 상들 증오, 번뇌, 죄업 이런 가래, 갈망, 오만 가지 좋고 나쁜 상들이 내 안에 그야말로 덕지덕지 먼지처럼 나를 오염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안에 하나의 이제 덕지덕지 묻은 그 영상에, 오염된 영상의 필터로 작용을 해요. 필터가 되어서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뿐인데 첫 번째 자리에서는 우리가 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뿐인데 이 덕지덕지 묻은 이 색안경, 오염된 먼지들, 이 오만 가지 상들 이것이 내 안에 하나의 업식의 필터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난 이 사람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내가 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좀 무리가 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딴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 이사를 가면 그 집에서 위에 안 뛸까요? 근데 이사를 갔는데 위에서 또 뛰었다. 그 사람은 그냥 한 번 뛴 것뿐인데 이 사람은 나한테 업식이 있으니까 뛰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내 안에 쌓여 있으니까 이 쌓인 거를 해서 이 쌓인 걸로 걸러가지고 현실을 판단하죠. 그 한 번 뛰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괴로움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이 집도 똑같은 집 아니야? 내가 이 비싼 돈 주고 이사를 왔는데 이 집은 더한 사람들 아니야 혹시?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닐까? 무슨 전원마을로 다시 이사를 가야 되나?
저놈 마을로 이사 가면 또 거기 그 옆집 옆집에서 온갖 개들이 또 막 짖어대고 해요. 또 그 피할 곳이 어디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있는 이게 머리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디에 가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상으로 걸러서 해석할 것이거든요. 우리는 저놈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저 멀리서 개가 짖으면 이 상이 비슷한 상황을 또 해석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죽을 것 같이 괴로워져요. 이렇게 무명 업식의 필터로 내 마음이 텅 빈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텅 빈 마음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삶을 비출 뿐인데 거울처럼 삶은 그대로 비추고 아무런 분별 해설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삶은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이어질 뿐인데 내가 생각으로 취한 이런 마음으로 모양을 취해서 이걸 진실이라고 여기니까 내 안에 취해진 상일 뿐인데 이걸 진실이라고 여겨요. 그 상 자체가 좋은 상이든 나쁜 상이든 진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실이지 지나가고 났잖아요. 지금은 없잖아요. 이 소리가 조금 전에 이미 왔다 갔을 뿐이잖아요. 왔다 가고 나서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예요? 내 머릿속에 상으로. 아, 보상스님은 법문하실 때 저 죽비로 저거 만치면 좋겠어 하면서 상으로 취하게 되면, 내가 상으로 취하면 그게 괴로운 거죠. 본인을 괴롭히는 거죠. 이미 지나갔는데 그 하지 말라 해서 내가 자꾸 이걸 사왔는데 여러분 인생에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상으로 취해놓은 괴로움이죠. 과거에 지나간 것만 상으로 취하지 않아요. 미래도 상으로 취해놓습니다. 나는 10년 뒤에 이렇게 살아야 돼. 20년 뒤에 이런 노후를 보내야 돼. 머릿속으로 상으로 다 취해놓고 내가 만들어놓은 상인데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내일 나에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그리고 내일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괴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고 내가 그렇게 상으로 취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사로잡혀놓고 집착해놓고 그게 안 된다고 또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상을 취해가지고 그걸 진실하게 여기면 끝끝내 견성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 상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괴로웠거든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거쳐오면서 그 무수히 많은 상을 다 켜켜이 끌어안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상의 필터로 걸러서밖에 세상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상이라는 필터로 걸러서만 봤죠.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세상을 보지 않고 내 머릿속에 상으로 해석된 세상, 상으로 오염된 세상, 그것만을 봐놓고 세상은 이래, 세상은 저래, 한국은 헬 조선이야, 한국은 아 선진국이야, 엄청난 선진국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머릿속에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상으로 해서 내가 마음으로 취해버리면 모든 걸 볼 때 이제는 진짜로 못 보고 진짜를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상을 재생하는 일만 계속 반복하며 인생을 삽니다. 집에 가 남편을 만났는데 어제 봤던 남편이에요. 내 머릿속에 상으로 취해진 남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남편의 있는 그대로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상으로 취한 내 남편에 대한 거짓 그림자, 거짓 이미지, 그것만을 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가 보기엔 너무 못났고 짜증스럽고 미운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회사 가면 어엿한 대접받고 밑에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훌륭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나한테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나는 내가 맞는 상으로만 남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좋은 상으로 세상을 봐라 이게 아니에요. 좋은 상으로 봐도 나쁜 성으로 봐도 똑같이 상으로 보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걸 취하는 거예요. 취사 간택하는 겁니다. 취해도 괴로움이 벌어지고 버려도 괴로움이 벌어져요. 좋게 봐도 괴롭고 나쁘게 봐도 괴로워요.
너무 과도하게 좋게 봐서 집착하면 이 사람이 나만 봐야 되는데 딴 사람 보면 안 되는데 딴 사람 보고 대화 나눠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이랑 바람피는 거 아니야 하고 집착해서 오는 또 괴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취하려고 하는 과도함. 하여간 좋은 상이든 나쁜 상이든 과도해지면 그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거짓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상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진실을 볼 수 없어요. 투명하게, 투명한 본래의 옛, 그래서 고경, 우리 본래 마음을 고경, 옛 거울이라고 불러요. 왜 옛 거울이라고 하느냐? 분별돼서 오염되기 이전의 본래의 거울. 본래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추던 그 마음. 이 사람을 보고 좋다고 하고 저 사람을 보고 싫다고 하고 이건 좋고 저건 싫어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런 모든 필터, 먼지, 이런 사진들 내 마음속에서 찍어놓은 그런 상 그걸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춘단 말이죠. 투명하게. 그래야만 본래 성품을 보는 거거든요. 무엇이 본래 성품이냐? 그 상을 빼고 보면 그게 다 본래 성품입니다. 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상으로 안 볼 수는 없죠. 인생을 살다 보면 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 이게 상인 줄 분명히 자각하고 깨달으면 좋다 나쁘다 말은 다 할 수 있죠. 뭐 부처가 된다고 해서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나는 분별이 없으니 주는 대로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그냥 다 분별하죠. 그러나 짜장이 없어요 이러면은 그럼 뭐 되는 거 주세요 할 수 있죠. 큰 스트레스 없이. 근데 실제로 먹는 거에 엄청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짬뽕 먹으러 왔는데 짬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엄청 화가 나거나 딴짓 가거나 그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음식 맛있는 맛집이라 해가지고 줄을 한 30분 1시간 줄을 서서 먹는 거를 저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 더운 날 줄을 그렇게 길게 서서 먹어도 그 행복한 가치가 있는 거죠. 본인에게 가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서서 먹더라도 내가 막 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줄 서서 같이 친구와 대화하고 수다 떨고 재미난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줄을 서면 또 그래 스트레스 안 받겠죠. 그러면서 줄 서서 먹으면 또 맛있게 먹으면 그건 또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줄 서가지고 언제 줄 끝나는 거야? 사람들이 이 더운 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줄 서 있는 거야? 하고 막 화를 내면 본인 스스로 또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이대로가 그대로 실상입니다. 그대로 실상이 드러나 있어요. 다만 내가 온갖 상을 취해서 그 상을 진짜라고 믿고 그 상을 진실이라고 여기고 심지어 거기에 집착하고 그 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걸러서 보니까 해석해서 보니까 내 필터대로 세상이 걸러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마음을 거울이라고도 하지만 마음을 이명한 투명한 맑은 구슬이라고도 해요. 여의주라는 표현을 써요. 본래 마음을 여의주라고 표현하는데 투명한 여의주는 아무 색깔 맛 아무것도 색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란색 방석 위에다가 투명한 여의주를 올려놓으면 그 여의주가 노랗게 보여요. 빨간색 방석 위에다가 여의주를 올려놓으면 여의주가 빨갛게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 여의주가 빨갛다고 생각해요. 노랗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여의주는 아무런 색이 없기 때문에 빨간 경우는 빨간 걸 비추고 노란 경우는 노란 걸 비출 뿐이에요. 근데 그 여의주를 보고 노란 것을 비춘 여의주를 보고 우리는 노래 내가 봤어 확실히 노래 그리고 노랗다라는 걸 취하게 되면 이 진짜 여의주를 못 보는 거죠. 진짜 여의주의 색깔이 뭔지 모르는 거죠. 여의주의 노란색 색깔을 가지고 여의주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의주 위에 다른 게 또 막 와서 비춰도 이 다 색깔이 노랗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른 색깔로 보이든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 했던 일이 이 일입니다. 상을 취해서 내 걸로 자기화해서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본래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아 내가 이 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온갖 분별 망상의 먼지들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걸 다 털어버려야 되겠다. 금강경 공부를 해보니까 아 약견 재상비상이면 직견열애라고 하더라. 아 내가 상이라는 걸 내가 취해왔는데 이 범소유상이 전부 다 계시허망이더라. 허망하더라. 아 이 상을 깨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상을 깨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내가 이제 수행을 통해 상을 깨야지. 해서 상을 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혼신의 힘을 다해요.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다라니도 하고, 절도 하고, 온갖 막 수행을 노력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나는 하루에 참선 1시간밖에 안 하는데 막 3시간, 4시간 참선하는 도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저 친구는 한 번 앉으면 금강경 7독을 그냥 앉아서 그냥 꼼짝도 안 하고 하는데, 나는 금강경 1독도 못하고 다리가 아파서 약간 이제 경쟁심이 생기고, 내가 더 빨리 부처가 돼야 되겠다, 이 중생들 사이에서 내가 빨리 부처가 돼가지고 내가 뻔때를 보여줘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늦으면 안 되는데 하는 비교 분별심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빨리 부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들, 거기에 이제 취해서 그 방법들을 끊임없이 갈고 닦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수행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고 수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뭇 당황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가 하라고 다 하죠. 알고 나면 해도 된단 말이에요. 모를 때는 하지 말라고 방편으로 치는 것이고.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업을 짓는 것으로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그 업이 바로 생사의 큰 조짐이다. 생사의 업이 늘 몸을 따르니 깜깜하고 어두운 감옥일 뿐 여전히 박지는 못하다. 이게 뭐냐면, 업을 짓는 것으로 부처를 구한다. 이게 뭐냐면, 염불하면 부처 되겠지 해서 염불을 몸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행동하는 걸 업이라고 하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걸 업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절을 하고, 몸으로 앉아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끝내려 앉아있고, 입으로 염불하고 독경하고 다라니 하고 외우고, 생각으로는 어떻게든 부처님의 이미지를 생각으로 탁 그리고 번뇌망상을 하는 대신 부처님의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딱 집중하고 관상염불을 하고 만다라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구의 삼업을 밀교에서는 삼밀로 바꾼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방편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방편인 줄 알고 하면 신구의 삼업이 신구의 삼밀이 되는데, 비밀스러운 참된 수행 아닌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밀이라고 한 이유가 밀, 비밀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염불할 때 이 사람이 진짜 염불을 하는 건지 업을 짓는 염불을 하는 건지 안 보여요. 비밀 내면에서, 자기 내면에서만 알아요. 그 이 사람이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는지, 업을 짓고 있느라고 이 업이 바로 생사의 큰 조짐인 줄 모르고 업을 짓는 것으로 수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지, 길을 걷는 것도 수행이고 염불도 수행이고 독경도 수행이고 자선도 수행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수행이고 설거지 하는 것도 수행인 사람이라서 그냥 삶 자체가 수행인지 그걸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업을 겉에 드러나는 삶업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눈으로 봐서는 그 사람 삶업을 짓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삼미를 행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공부는 비밀스러운 곳에 가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동안에 불교계에서의 어떤 방편은 그냥 염불을 몇 독 하면, 다라니를 몇 독 하면 내 병이 진짜 낫는 것 같고, 몇만 독을 하면 업장에 진짜 녹는다고 믿고, 자선을 오랫동안 눕지 않고 하면 무조건 깨닫는다라고 믿으면서 한단 말이죠. 그것은 신구의 삼업을 고통스럽게 고행으로 몰아붙이면서 이 수행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 결국에 수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마음 자체가 분별이잖아요. 여기는 깨달음이 없어, 나에겐 깨달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을 해서 그 결과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인과적인, 인과라는 것 자체가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에요. 중생세간이 인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비인빛과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원인을 제공하면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로 부처가 된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에서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그대로 그대로가 벌써 이미 갖춰진 부처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중생이야 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를 둘로 나눠놓고 지금 나는 부처가 아니니까 부처를 향해 가야 돼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부처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렇게 둘로 나누는 마음 때문에 부처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둘로 나눠놓고 저 부처의 자리로 도달해야 되라는 마음을 가지고 염불을 한다, 독경한다, 좌선한다. 그럼 점점 더 염불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다른 일을 강력하게 많이 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둘로 나누는 마음은 커지죠. 왜? 빨리 도착해야 된다는 마음이 강렬해지니까 점점 더 분별이 더 강렬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생사의 업입니다. 업의 조짐입니다. 업짓는 것으로 부처를 구하는 일이에요. 업짓는 걸로 부처 구할 수 없습니다. 앉아있는 것으로 부처를 구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앉아있지 않는다고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안 한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수행을 염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낫겠죠.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거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왜 낫느냐 하면 방편의 효능은 있거든요. 방편의 효능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확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떤 삼매를 체험한다든지 마음이 고요해짐을 어떤 체험한다든지 뭐 니미따를 체험한다든지 하는 그럼으로써 야 내가 평소에 알고 있지 못하던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공부에 매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공부 효능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다가 깨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부처님도 깨닫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선정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고 선정 없이도 깨닫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인도 그 당시는 워낙 사선팔정, 뭐 구차재정 이래가지고 선정을 워낙 강조하던 때고 부처님도 처음에 출가하자마자 사선팔정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하는 무소유초정, 비상비비상처 정이라는 그 최고 단계 선정에 이르러 보셨고 왜냐하면 너도나도 선정 다 하니까 그것이 수행이라고 다들 믿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그걸 통해서도 그렇게 하다가 문득 또 마음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도 있다. 그게 보조적인 도움은 될 수 있다. 당연히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도 채용을 했죠. 그래서 선을 닦는 것 필요하다. 왜? 그 선이 어떤 사마타를 통해서 분별망상을 잠시 멈추는 것을 통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 지관 겸수, 정해 쌍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른 안목을 갖추고 쉽게 말하면 초기 불교식 설명을 하면 윗바사나를 하면서 사마타를 같이 하면 괜찮은데 왜 남방불교 수행처에도 보면 윗바사나는 없이 그냥 사마타만 하는 수행 전통도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어떤 효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말씀 자체가 사마타는 그야말로 어찌 보면 윗바사나를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거울이 그대로 투명하게 비추듯이 그대로 투명하게 비추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오염된 먼지를 닦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염된 먼지는 닦을 줄 아는데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을 영 모른다면 그 닦는 게 뭔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업을 짓는 것으로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그 업이 바로 생사의 큰 조짐이다. 생사의 업이 늘 몸을 따르니 깜깜하고 어두운 감옥일 뿐 여전히 박지는 못하다. 이 말이 이렇게 유의조작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경책하는 말들입니다. 유의조작으로 막 업짓는 것으로 막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오래 앉아있는 걸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막 강력하게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막 붙들어 매서 막 열심히 밀고 밀어붙이는 거. 왜? 남들보다 더 잘 밀어붙이면 업으로 더 잘 밀어붙이면 남들보다 더 수행 잘하는 것 같거든요. 다행히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오래 앉아있는다고 더 빨리 깨닫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부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고 하셨냐면 오래 앉았으면 더 빨리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은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것은 깨달음의 전부를 얻은 것과 같다. 깨달음의 반을 얻은 게 아니다. 깨달음의 전부를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른 승가를 만나는 것, 바른 법을 만나고 법과 함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수행단체, 명상단체, 뭐 세계적으로 봐도 셀 수 없는 무수한 단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어요. 그 교세가 확장된, 나날이 교세가 확장되는 어마어마한 명상단체도 엄청 많습니다. 그건 뭐 몽땅 싸잡아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개중에는 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단체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가끔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바른 단체가 많지 않고 정말 좀 아니다 싶은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고 거기서 하는 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 막 신비체험도 하고 하면은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업을 짓는 거예요. 어떤 업, 열심히 수행하는 업, 이걸 하면 내가 부처가 되겠지, 이걸 하면 내가 깨닫겠지. 뭐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뭐 7단계, 8단계까지 해야 된다 그랬는데 뭐 3단계만 넘어가도 부처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우리 불자들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스님들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야, 우리는 여기서는 3단계만 넘으면 너희들을 뛰어넘어. 4단계, 5단계 된 사람이 봤을 때 부처님은 내 발 아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아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분 계셨으니 요즘에 법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 참 이런 말 하기 정말 거시기 하지만 저는 이미 저 부처님 그 위를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제 법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을 뵀으니까 나중에 그분 진급 떨어지고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정말 막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제가 가서 위로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되면요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10년, 20년, 30년 헤매기만 하면 괜찮은데 헤매다가 돈도 다 갖다 바쳐 심지어 이상한 나쁜 단체 만나면 진짜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자식, 부모 다 때려치고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아 그렇게만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단체 보면 막 집단 자살까지 하잖아요. 옛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이 거기 들어있을 때는 이 말이 돼요. 말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딴 놈들은 다 미친놈들이고 여기만 진짜같이 보여요. 너무 명확하게 여기만 진짜라고 믿음이 가는 거죠. 왜? 내가 만든 상으로서는 내가 만든 이 상은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되면요 그거 아니면 안 보이거든요. 원래 옛날에 내가 사랑하던 사람 이 사람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실제 사랑이 깨져서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사랑하는 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야, 너 그거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난 이 사람밖에 없다. 내 인생 이 사람 아니면 난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집착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외도에 집착하면 그게 진짜라고 믿고 거기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바쳐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서 슥 보고 오는 거는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보고 올 수 있으면 그래도 근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보고 오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단체에서는 완전히 그냥 확 제가 옛날에 얘기 듣기로 뭐 종교 성직자분이 자기를 한 10년 동안 이렇게 별의 별짓을 다 해가면서 나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었거든요. 종교 성직자인데도 10년 동안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심지어 미인계까지 쓰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써서 그 사람을 포섭하려고 그 여러 명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게 솔직히 난 그때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기보단 그건 좀 오버 아닐까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저렇게까지 하는 단체가 있을까? 나도 우리 불자들 불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하는데
그렇게까지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런 단체들이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에 빠져가지고 이 상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시간 허비하고 돈 허비하고 내 인생 영혼까지 다 탈탈 털려버려요. 그리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난 수행해서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생사엽인 줄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깜깜하고 어두운 감옥일 뿐 여전히 박지 못한 줄 모르고 참된 도리를 깨달으면 본래 다름이 없으니 깨달음 뒤에는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저 도반보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지. 저 도반은 깨달았다는데 나는 왜 아직 이러고 있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도반이 따로 없고 그럴 내가 따로 없어요. 늦고 빠른 게 따로 없습니다. 늘 지금밖에 없어요. 늘 지금 이대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나는 지금 그러니까 참 저도 옛날 그랬으니까 약간 이해는 가는데 지금은 전혀 정말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 있으시죠? 옆에 누가 깨달았다 이러면 너무 부럽고 그 사람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막 그 사람 하는 모습을 봐도 막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봐도 뭔가가 있겠지 하고 저희도 옛날에 출가했을 때 엔사 스님의 모든 모습을 전부 다 머릿속으로 해석하면서 저게 뭔가가 있을 거야 살았으니까 막 대단해 보이고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언제 되겠나.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머릿속의 상이지. 내가 법상을 취해서 깨달음 이런 걸 거야 라고 상을 취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취해버리면 깨달음과 자꾸 멀어집니다. 왜? 내 머릿속의 목표가 그런 걸 목표로 하니까 내 머릿속의 목표한 것에 도달할 수는 있어도 깨달음으로는 갈 수 없어요.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 갖추고 있잖아요. 지금 다 갖춰서 지금 쓰고 있네요. 제가 하는 말을 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부처를 가지고 지금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 있고 이 말을 들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그냥 100% 부처란 말이에요. 100% 내가 다만 잠깐 오염된 데를 따라가다가 잠깐 제정신 차리고 잠깐 오염된 데를 따라가다 제정신 차리고 그럴 뿐이에요. 제정신 차릴 땐 부처죠. 분별에 안 따라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그때가 부처예요. 즉 다시 말해서 부처라는 것을 그렇게 저기 저 막 하늘 끝까지 올려놓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라서 나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상으로 저 위쪽에 아니면 서방 정토에 갖다 놓게 되면 나와는 점점 멀어져요. 나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완전 나와 딱 붙어 있어서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엄청난 정말 고행을 해야 되고 장자부자를 하고 앉아서 화두를 타파하고 뭔가 이러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였는데 어? 부처가 그렇게 쉽단 말이야? 법문 듣다가 그냥 깨닫는단 말이야? 처음에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냥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고 부처님 법문 듣고 깨달았잖아요. 부처님 많은 사람이 선의 황금기 때도 그랬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제일 믿을만한 시대 아닙니까? 제일 믿을만한 시대의 전적 어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믿지 못할 시대에서는 1200년 넘어가고 지금까지 2000년까지 오면서부터 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선의 황금기가 오기 전까지 그 부파불교 시대라든지 이럴 때 불교가 오염됐다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 깨달음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현학적인 불교, 연구하는 불교, 부파불교에서 현학적인 불교가 생겨났고요. 또 지난 한 1000년 넘게 이 깨달음이 없고 그냥 수행법에만 천착하는 불교, 그런 불교만 방편에만 치닫는 불교, 그런 불교가 유행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좀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앞 1000년 넘게 그런 불교를 불교라고 믿고 왔던 게 전통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전통하면 무조건 믿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스님이 나이가 돼봐야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저 스님 말이 맞을 수가 있어? 옛날 큰 스님들 말이 더 맞지?
왜? 지난 천년간 그렇게 열심히 유의조작으로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큰 스님들 어록이나 이런 거 읽어보세요. 근세, 선지식들 어록도 읽어보면 어설픈 사람들이 그렇게 유의조작해가지고 막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법의 안목을 갖춘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따로 얘기할 것 없이 육조 해능 스님, 그 바로 밑에 한 1,2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 무수히 많잖아요. 그분들의 어록을 보세요. 앉아서 좌선이라고 하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막 파가 나뉘고 하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건 있어도, 그 당시 선이 활활 발발해서 깨달은 사람이 불쑥불쑥 태어나던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수행해라, 좌선해라, 염불해라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수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혼내고, 그건 업을 짓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 대승찬도 그런 시대에 나온 전적이고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늦고 빠른 게 없습니다. 늦고 빠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지금 이대로밖에 없는데, 뭐 늦고 빠르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은 허망한 망상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만들어놓은 망상이에요. 너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빠른데 난 늦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너 나라는 것도 허망한 망상이에요. 시간 공간 전부 다 망상이에요. 이 시간 공간이라는 망상이 사라지고 나라는 망상이 사라지는데 내가 빨랐다 늦었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늦게 깨닫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간절한 발심이 있느냐, 정말 간절한 발심이 있으면 무조건 깨닫는다, 확실하게 깨닫는다. 심지어 그 청출오람이라는 말처럼 이게 불교의 정말이에요. 사실은 제자는 언제나 스승을 뛰어넘어야 진짜 제자예요. 그 스승이 훌륭해지기 위해서는 스승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나왔을 때 그 스승이 훌륭해져요. 항상 육조스님, 그 밑에 있던 스님들이 육조스님을 어찌 보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 밑에 제자들이 너무나도 걸출한 제자가 많으니까 그 스승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스승보다 제자는 더 위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선의 전통에서, 옛날 인도 선의 전통에서는 어때요? 비상비비상처 정을 얻었어요? 그럼 그 제자는 이만큼밖에 못 얻어요. 더 높은 걸 가려면 다른 스승을 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바르면, 이게 희한한 것이요, 마음이, 자기 발심이 온전하고 바르면요, 삿된 스승 밑에서도 바른 깨달음 얻은 제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삿된 사람한테까지는 안 되겠지만, 좀 공부가 그까지 안 된 스승 밑에서도 더 훌륭한 제자가 나와요.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무수히 나옵니다. 불교 집안에는 보면요. 그래야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이 하는 공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절대 스승을 못 뛰어넘는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만 바르면 정말, 아,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사람에게 공부를 했어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걸 또 배우다가 또 정리하고 또 내 안목과 또 이끌어줄 수 있는 바른 스승을 또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깨달음에는 뭐 빠르고 늦고 이런 분별하면 오히려 더 공부에 방해가 돼요. 남들하고 저 비교하고, 저 사람은 되는데 난 안 될까? 아, 깨달음이 쉽다는데 왜 난 안 될까? 이런 자꾸 비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부처기 때문에. 법계의 크기는 큰 헌공과 같지만 중생의 지혜가 스스로 작다. 이 법계는 크다 작다고 할 수 없이, 이 허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중생들이 자기 지혜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냥 자기 분별 망상의 허망한 필터로 가지고 보니까 중생의 그 비좁은 분별 망상의 필터로만 세상을 볼 뿐이지, 그러니까 이 텅 빈, 이 큰 허공성을,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망상의 세계 얼마나 비좁고 좁겠어요. 그 망상의 세계 속에서만 거닐 뿐입니다. 내가 본래 이 큰 광대무변한 지혜가 없어서 작아진 게 아니라 난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어요. 작다라는 분별, 망상, 거기에 끌려서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누구나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 착각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 작아진 것일 뿐이지 작다고 착각된 것일 뿐이지 본래 지혜는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본래 깨달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생불멸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단 한 번도 깨달음이 줄어든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작아지거나 커지지도 않고 없어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어떻게 지혜가 작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부처가 훼손될 수 있어요? 부처는 훼손될 수 없습니다. 내 망상이 훼손될 수 있죠. 단지 나다 하는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열반의 법칙으로 항상 배가 부르다. 모든 문제는 뭐냐면 이 분별인데 그 최초의 분별이 뭐냐? 나다라는 분별입니다. 어떤 상을 취합니까? 제일 처음에 취하는 상, 나다라는 상을 취하는 거예요. 나다라는 상을 취하니까 너다라는 상을 취하죠. 또 나다라는 상에 또 덕지덕지 먼지를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쏴가지고 먼지를 안 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온갖 나에 대한 상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에 대한 상,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느낀 감정, 생각, 의도, 의식 전부 다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든 생각입니다. 망상, 분별입니다. 이 몸은 몸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내 몸이라는 분별이에요. 나라는 분별일 뿐이에요. 그 나다 하는 분별, 그 분별만 일으키지 않으면 열반의 법칙으로 항상 배가 부르다. 나다라는 이 상만 없어지면 너다라는 상도 없고요. 내가 있어야 내가 좋고 나쁜 게 생기잖아요. 좋은 인생, 나쁜 인생이 생기잖아요. 내 인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생기잖아요. 그 나다라는 생각이 기준이 되니까 그 생각을 취하는 거예요. 특정한 생각을 취해서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나빠. 나다라는 게 없으면 그렇게 취할 게 없습니다. 취할 거 다 취하지만 취하는 거에 끌려가지 않죠. 응무소주의 생기심 하듯이. 모든 걸 다 하지만 그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뭐든지 겉으로 보기엔 다 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울고 웃고 똑같이 다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분별망상도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분별망상이 다 사라졌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똑같이 분별망상이 그대로 일어나. 근데 내가 분명히 분별망상이 일어난다는 걸 볼 뿐이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뿐이다. 그게 이제는 좀 효율적으로 내가 보게 되니까 거기 수없이 끌려가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살을 맞는 거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분별망상이 훨씬 더 줄어들죠. 유효한 생각들만 좀 효율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럼에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그거 끌려가지 않을 뿐이지. 불락인과 불매인과 하잖아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인과는 당연히 떨어져요. 근데 인과에 미혹하지 않을 뿐이다. 허망한 몸 거울에 이 허망한 몸을 거울에 영상으로 비추어지나 영상과 허망한 몸이 다르지 않네. 그 비슷한 대목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은 버리고 몸만 남기려 한다면 몸이 본래 허공과 같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몸은 본래 영상과 다르지 않으니 하나는 있게 하고 하나는 없게 할 수 없다. 만약 하나는 두고 하나는 버리려 한다면 영원히 진리와는 서로 멀어진다. 성인은 좋아하고 본부는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할 뿐이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이제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거울에. 거울은, 거울이나 아까 말한 이렇게 여의주에 비유를 하죠. 거울이나 여의주는, 여의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의주에 죽비가 오면 죽비가 여의주 위에 나타나잖아요. F형지가 오면 F형지가 나타나고요.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비춰요. 거울의 성품은 무엇이 오든 눈앞에 목전에 드러나는 목전사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에요. 뭐 똥을 비춘다고 해서 인산 찡그리지 않아요. 금은 보석을 비춘다고 해서 막 좋아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생의 분별심은 어떻게 비추느냐? 중생의 분별망상은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안 비추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똥은 냄새나는 거야, 싫어하고 비추고 좋은 거 오면은 막 더 집착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비춘 다음에 집착하고 비춤이 오염된단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비유해가지고 거울이 거울 앞에 먼지가 낀다, 때가 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린 누구나 거울은 있는데 여유주는 있는데 그 여유주 겉에 겉표면에 너무 먼지가 많이 꼈다. 그러니까 먼지 낀 거울에 뭘 비춰도 어떻게 보이겠어요? 있는 그대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못하겠죠? 먼지로 오염된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오염해서 자기 상으로만 세상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된 중생들에게는 오염된 중생도 본래 부처라서 거울이 있어요. 떼낀 거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눈앞에 있는 진실을 비추는데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데 내 안에는 어떤 상으로 영상이 어떤 영상 어떤 그림자가 비춰요? 내 안에는 오염된 그림자가 비춰요. 내 업식으로 필터를 해석한 그림자. 그러니까 세상을 다 내 식대로 해석해서 그 그림자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바로 저 사람이야. 그 앞에 있는 허망한 몸, 이 몸을 그림, 이 오염된 거울에 오염된 몸으로서 비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이라고 취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거울이 오염된 것을 이제 말한다면, 분별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별심. 똑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가 식이라고 하잖아요. 분별심을 식이라고 하는데, 무분별심. 이걸 무분별심, 반야지혜를 무분별심이라고 해요. 식이 없는 마음. 근데 이걸 뭐 인도 철학에서는 보면 뭐 순수의식 이렇게 표현도 해요. 즉, 분별심을 우리 의식이라고 하고 순수의식을 무분별심을 순수의식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거울이 오염되면 분별심으로 필터로 해석해서 보니까 거울이 오염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오염되지 않으면 분별심이 없으니까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비추죠. 거울이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바닷가가 파도가 막 거치게 칠 때는 바닷가 위로 저 건너편에 이렇게 센텀시티가 광안리에서 보면 이렇게 센텀시티가 보여야 되는데 바닷가가 잔잔하다면 그 보이는 마을이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치겠죠. 호수가 잔잔하면. 근데 호수가 막 파도가 치면 그 고이는 게 잔잔하게 안 보이고 막 찌그러들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깨끗한 거울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것, 그것을 해인삼매라고 표현합니다. 해인삼매. 바닷가가 잔잔하게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것 같은 삼매다. 근데 우리는 해인삼매가 되지 못하죠. 늘 분별망상으로 오염된 필터를 가지고 비춰보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맑은 거울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비춘다면 이것과 이것이 이거는 있는 그대로인데 이쪽에서 오염돼 자기 식대로 오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해인삼매로 본다면 오염되지 않고 그대로 비추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둘이 아니에요. 서로 다르지 않다. 영상과 허망한 몸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 오염된 걸로 보니까 내 안에 오염된 상이 내 안에 깃들어 있구나. 아 그러면 이 오염된 상을 타파하면 되겠구나. 오염된 상을 없애버리면 되겠구나. 이 오염된 상은 없애고 오염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내버려 둬야 되겠구나. 해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은 취하고 머릿속에 있는 허망한 분별 망상의 상은 깨뜨려야지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합니다. 취사간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취사간택하려고 하는데 취사간택하려는 그 마음이 쉬어야 되는데 이제 마음공부를 배운 다음에는 마음공부도 취사간택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허용하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임을 취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버리려고 애써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는 받아들임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 그냥 있으면 다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데 뭘 받아들일 게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분별망상으로 막 길을 쓰던 걸 그냥 하지 말만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린 본래 부처기 때문에. 본래 비추고 있어요. 100% 비추고 있습니다. 비추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비추려고 막 노력을 함으로써 내 안에는 허망한 망상은 버리고 저 실상은 취해야지. 진짜 실상을 내가 만나려면 이걸 버려야 돼. 그 둘로 나눠놓고 이건 버리고 저건 취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몸도 허망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는 있게 하고 하나는 없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는 두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면 영원한 진리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투명하게 보면 내가 성인이 되겠지? 그래서 성인은 좋아하고 범부는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또 이제 헷갈립니다. 비유는 어디까지 비유일 뿐이에요. 이 법은 비유로밖에 드러낼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유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드니까 아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있고 본래 마음이라는 거울이 있고 불성이라는 거울이 있고 바깥에 허망한 몸이 이렇게 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의 상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영상이 있구나. 이런 벌써 셋으로 쪼개지잖아요. 둘로만 쪼개져도 분별인데 분별을 셋으로 쪼개놓고서는 아 저 바깥에는 허망한 상과 안에 있는 허망한 분별망상의 영상과 이 거울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망상이잖아요. 본래 하나인데 그렇게 셋으로 나눠버리면 자기 머릿속에서 스스로 자꾸 차별심을 일으켜서 허망한 몸이 따로 있고 영상이 따로 있고 거울이 따로 있다라고 자꾸 둘로 셋으로 쪼개놓아버리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허망한 몸, 이게 허망한 몸이고 이게 거울이고 이게 영상입니다. 그냥 지금 이게 그대로 허망한 몸이고 이게 거울이고 이게 영상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영상 따로, 거울 따로, 실상 따로, 허상 따로, 색 따로, 공 따로가 아닙니다.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다. 그 육조 해능 스님은 조계종을 어찌 보면 조계종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은 행자는 나이 어린 행자인데 스님도 아닌 정식 스님도 아닌 나이 어린 행자인데 한 30년 40년 가까이 선배인 신수 스님이 당연히 그 다음 때를 이어야 되는데 오조 스님이 그 신수 스님의 개송을 보고서는 신수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울이 오염돼 있으니 거울을 깨끗하게 갈고 닦으면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신수 스님은 아직 거울이 있고 거울을 갈고 닦는 수행이 있고 그러면 이 허상이 실상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고 닦는 거예요. 그거는 업의 수행밖에 되지 않아서 생사의 조짐밖에 되지 못하는 유의조작의 수행이라는 거죠. 근데 육조 해능 스님은 거울은 따로 거울이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거울이라는 대라는 뭐가 따로 없다. 거울이라는 뭐가 따로 없다. 오로지 불이법 하나만을 설했어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은 심지어 나는 뭐 삼매와 열반을 이런 것 이런 따위를 설하지 않는다 이래요. 방편이죠 그것도. 그 무슨 말이냐면 삼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 삼매는 불이법이 아니다. 나는 삼매 열반 같은 거 설하지 않고 불이법만을 설한다. 삼매 들어오고 나가는 건 진짜 열반이 아니잖아요. 들어가는 삼매가 있고 나가는 삼매가 있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늘 삼매는 게 그게 진짜 삼매지. 그 부처님의 삼매는 늘이 삼매인 거지. 언제나 삼매인 게 진짜 삼매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는 삼매는 진짜 삼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상단체에서 한번 앉으면 나는 뭐 3일씩 뭐 3일도 앉아봤다 이틀도 앉아봤다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명상은 좋은 명상이긴 한데 방편으로는 좋은 명상인데 그거 가지고 이 부처님의 일행삼매가 되지 못해요. 모든 걸 행하더라도 그게 항상 하나의 행이 되는 거예요. 이 행도 하고 저 행도 하고 전부 다 행하는데 그게 다 일심으로 하는 행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삼매예요. 삼매로 길 걷고 말하고 행동하고 밥 먹고 떡 누고 다 하는 게 그게 삼매예요. 앉아있는 게 삼매가 아니고. 그래서 둘로 나뉘는 게 따로 없다. 그러니까 열반, 본래 불길이 있고 불길을 꺼가지고 열반에 드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 게 진짜 열반이 아니다. 불이법, 지금 이대로가 본래 열반인 것을 그냥 문득 확인하는 것 그게 진짜 불이법이고 그게 바로 견성이다. 견성법을만을 설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견성은
견이 곧 성이다 이래요. 중요한 얘기예요. 견성이라고 하니까 아 부처 성품이 있어서 내가 그 부처 성품을 봐야 되는구나. 그건 견성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있고 부처 성품이 따로 있어서 내가 부처 성품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견이 곧 성이다. 내가 부처의 성품을 보려고 하지만 보려고 하는 그놈이 바로 성품이다. 이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를 듣고 어? 저 소리가 부처라는데 이 소리를 듣고 부처를 확인해야지 하면 여기서 부처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듣는 그것이 부처인데 이걸 듣는 그것이 부처인데 어떻게 듣고 나서 내가 여기서 부처를 확인하겠어요? 틈이 하나 벌어지지 않는데 틈이 벌어져서 내가 부처를 봐야지 하면 벌써 틈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그러니까 그냥 딱 붙어 있는데 부처가 어떻게 부처를 따로 찾고 따로 만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하나의 비유의 방편일 뿐입니다. 따로 막 거울을 찾으라고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